조금 뒤로 와야 돼. 이 정도가 약간 이렇게 꿀광 피부가 나온다고. 너무 가까우면은 그래요? 아니, 조명이 좋죠, 이제. 안녕하십니까? 인도TV의 인도 1만입니다. 1만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1만입니다. 자, 1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야, 거의 저희가 유튜브 시작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됐어요. 네, 진짜 시행착오가 많았죠. 야, 그래도 이 드넓은 이 유튜브 세상에서 살아남았다는 네. 아, 뿌듯합니다. 야, 그때 라이브에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와, 그때 최대 167명인가 170명까지 네. 들어오셨어요. 저희 라이브 가끔씩 하자고. 저희 자주 가끔씩 라이브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공약 드디어 저희가 돌돔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는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계획은 장구는 영상은 안 찍을 거예요. 그냥 온리 돌돔. 다른 거 시세는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오늘은 온리 돌돔입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곳 몇 군데 가서 네. 온리 돌돔. 그중에 가장 크고 빵 좋은 녀석으로 네. 저희가 그중에 한 마리 겟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럼 돌돔 같이 잡으러 같이 가시죠. 돌돔. 돌돔. 근데 줄돔이게 돌돔이게 돌돔. 오. 우와. 배철아. 찌 돌돔 돌돔. 아. 자, 일단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 정우수산에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돌돔 있어요? 돌돔? 네, 있어요. 돌돔 혹시 가장 큰 게 몇 킬로 정도 돼요? 큰 거 큰 다 나갔고 장구. 아, 다 나갔어요? 네. 아, 저희가 1만 개념으로 돌돔 제일 큰 거 잡기로 했는데 3킬로짜리 있었는데. 아, 이 3킬로짜리 있었어요? 아, 그럼 다른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거 자연산 멍게. 자연산 멍게? 우리는 최소 3킬로 이상 잡는 거 찾아야 돼. 3킬로 이상 없는 거 아니에요, 형? 그럼 이씨 안 돼. 자, 이번에는 여기는 돼지수산에 한번 와봤습니다. 돌돔 돌돔. 돌돔이에요? 여기 진짜 크다. 왜 자연산인 거예요, 얘는? 사장님 혹시 돌돔 어떻게 해요, 단가가? 7만 원 양식이에요. 양식이에요, 이거? 7만 원짜리? 몇 킬로 정도 돼요, 그럼 이 정도는? 2킬로? 2킬로?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돼지수산에도 2킬로짜리가 제일 크고 오늘 3킬로짜리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여기는 한계통상입니다. 한계통상. 한계통상에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얘도 좀 커 보이긴 하거든. 네. 얘 한번 물어봐야겠어. 사장님 혹시 돌돔이요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가장 큰 게? 와, 크다. 와, 와, 이거 55,000원이에요 킬로에? 와, 이거 혹시 몇 킬로 정도 돼요, 이 정도면? 2.3?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철아, 3kg 이상짜리 또 찾으러 가요. 아, 여기는 오복상해입니다. 오복상해. 오! 여기 봐봐. 오! 이거. 얘도 커 보인다. 네. 제가 제일 커 보이는데요? 얘 줄무늬가 있는데 커. 이런 뭐야? 암컷이야, 수컷이야? 수컷이죠. 노량지 2년 차잖아. 암컷이야. 치어 때는 줄무늬가 다 있다가 네. 크면 클수록 수컷은 줄무늬가 사라지고 암컷은 줄무늬가 그대로 있어. 봐봐, 얘는 암컷. 네. 쟤는 수컷. 수컷. 쟤는 수컷.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다른 거 없이 돌돔 알아보러 왔어요. 지금 다 돌았는데 제가 보니까 요거 좀 커 보여요. 예. 우와. 우와. 야, 진짜 크다. 와. 야, 이거 어떻게 해요? 6만 원이야. 와, 이거 야, 인도TV 1만 기념. 네. 자, 이거 주세요, 저. 예. 네. 와, 진짜 크다. 3.7kg. 와. 야, 돌돔 3.7kg 6만 원. 저희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희 1만 라이브 때 들어오셔가지고 축하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자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3.7kg짜리 돌돔입니다. 3.7kg 돌돔이면 완전 대물이죠, 이 정도면? 잘 안 들어오죠, 이 사이즈는.
대철아, 양이 많네. 야, 뱃살인가요? 예. 이 위인가요, 위? 위하고 대장하고 다. 아, 위랑 예. 대장이랑. 근데 이거를 안쪽을 갈라가지고 속 안에 좀 있는 걸 빼줘야 돼. 아, 저 이물질이나 먹이 있던 거. 소화된 먹이들도 많고 하니까. 여기서 곱창이네, 곱창. 네, 거의 곱창이에요. 네, 생긴 것도 곱창인데. 아, 이게 뜨거운 물로 한번 데치고 그냥 요거를 이제 찬물에 식혀서 한번 먹는 거예요? 돌돔은 비닐을 쳐도 짜잘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한 번씩 훑어줘야 돼요, 손으로. 솔직히 껍질은 뭐 이게 맛이 엄청 있다기보다는 식감이에요. 오독오독한 식감으로 먹는 거라. 와, 돌돔 3.7kg의 반이 완성됐습니다. 와, 청산도 수산에서 회를 떴고요. 이렇게 내장이랑 수육이랑 이렇게까지 손질해 주시는 거는 추가 비용 주말에 오시면은 3,000원 정도 더 받으신다고 해요. 평일에는 여유 있을 때는 무료로 해주시고 주말에는 3,000원 정도 추가 비용 내시면 저렇게 저희처럼 숙회랑 껍질 해주십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형 이게 회 중에 최고 고가. 고가도 고가인데 맛이 최고. 그 돌도 저 본 것 같아요. 이게 피라미드형으로 회 레벨 그 제일 위에 있는. 야, 그 위 아이들 중에 하나지. 야, 이 돌돔을 먹으려고 저희가 2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우리 일촌님들이 만 명 공약. 돌돔 과연 어떤 맛일지. 자, 저희 1만 축하 기념으로 돌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돌돔 뼈랑 대가리로는요 육수를 내고 있어요. 저희가 또 돌돔 하면 또 돌돔 라면 아니냐. 처음 들어보지. 저희가 돌돔 라면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돔 회입니다. 와, 다른데? 맛있다. 뱃살. 먹어봐, 뱃살. 자, 여러분, 돌돔 뱃살입니다. 돌돔 뱃살. 눈이 막 떨려. 감칠맛이, 와. 야, 식감이 진짜 좋네요. 뱃살 쥐인다, 이거. 와. 그때 그 강남돔이랑 진짜 큰 차이가 없네. 그렇게 맛있어. 그런데 저희가 전에 강남돔을 먹었을 때 충격적이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근데 그거를 저희가 기대하고 먹었더니 나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충격은 없어. 강남돔으로 이미 한번 충격을 먹어서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건 맞는데 강남돔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강남돔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네. 야, 근데 형 식감이 진짜 좋네. 식감 짱이야. 야, 이거 숙회 있잖아. 이거는 저기 돌돔의 장입니다. 장. 내장. 아이고, 맛있다. 이거 그거야. 천엽이나, 거의 천엽 맛이랑 비슷하네요. 저희 고기 먹을 때 천엽이랑 간 먹잖아요. 거의 흡사합니다, 맛이. 껍질. 이거 식감으로 먹는다고 하시던데. 먹어봐야죠, 이거. 나비를 만들어 먹겠어. 자, 이거는 껍질입니다. 그냥. 그냥 식감적으로는 좋은데 뭐 맛은 그냥 참기름만 맛난다. 내장 맛있고 뱃살 진짜 맛있어. 육수 거기다 일어났다. 라면 넣고 거기다 오늘 미나리까지. 이야, 얼마짜리 라면이에요, 형?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라면 중에 제일 비싼 라면이지. 돌돔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라면의 배인 국물이 너무 맛있어. 한 국물 한번 먹어보자. 와, 이게 저희가 돌돔 육수를 한 20분 냈거든요. 와, 뜨거워. 야, 쟤 먹어. 와. 오. 와. 와. 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솔직히 회보다 이게 더 맛있다. 아, 맛있다. 여기 근데 돌돔 알이 있어. 이게 암컷이었거든. 이 알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여러분, 이 돌돔 알입니다.
맛있다. 근데 그냥 알맛이에요, 알맛. 그래도 알 중에 가장 비싼 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알 중에. 아, 이거 진짜 라면은 진국이다, 야, 그지? 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라면 최고다. 아, 야, 아침 조식 잘 먹었다. 자, 저희가 오늘 노량진 주산시장에서 가장 큰 돌돔을 찾으려고 돌아다녔어요. 네. 그 중에 3.7kg짜리 키로당 6만원에 구독자님과 나눔을 했고요. 자, 사실 저희가 오늘 돌돔을 먹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번에 먹은 그 강담돔 있잖아요. 그 법문이 강담돔의 그 임팩트를 느끼진 못했어요. 이거를 너무 저희가 크게 기대를 했나 봐요. 원래 돌돔의 맛이 맛있는데 제가 너무 높은 기대를 했을까요? 저도 형 생각이랑 똑같아요. 진짜 돌돔 진짜 최고의 횟감. 너무 인연 기대라고 먹었는데 이게 약간 진짜 감담돔의 그때 충격. 그건 아직 못 이긴 것 같고요. 근데 식감이랑 이런 건요. 진짜 와, 비싼 건 다르구나. 라면 형 말해 뭐 합니까? 정덕 가이 국물이 라면 죽입니다. 물론 돌돔 갖고 라면 끓여 먹으면 사실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최고의 요리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드디어 1만 명! 아, 구독자님들, 우리 1천님들이 1만 명이 되셨습니다. 네. 자, 앞으로 저희 1도TV는 많은 콘텐츠와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쭉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될 수 있으면 알람 설정도요? 대철아, 이거 아까 남은 돌돔인데 저녁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와, 숙성을 했어야 됐네. 야, 대철아, 숙성해서 먹었어야 됐어. 진짜 맛있어. 와.